군의군 위주의 통합신공항 공동 합의문에 대한 의성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성군 의회는 규탄 성명을 냈고 군민들은 집단 삭발을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머리카락이 여지없이 잘려나갑니다. 군의군 위주의 시설 배치안의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한 군민 대표들의 집단 삭발식입니다. 의성국민인데 군의에 상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오지를 않을 때는 소음이 아니 합격이 되더라도 한 발짝 모합니다. 10년이 걸릴 동, 20년이 걸릴 동. 김주수 의성군수도 입을 뗐습니다. 굴욕적 합의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며 오는 28일 최종 의결을 앞둔 국방부에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재차 불참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저희들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의결해도 아무런 게 없습니다. 해더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한치도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전날 의성유치위원회에 이어 의성군의회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의성군의원 전원은 한 목소리로 균형적인 지원 방안을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의성군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는 상생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물류단지를 우리 항공 클러스터에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의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 관련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방안, 또 관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성군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일 의성 유치위는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의성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